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네. 뭐 변동세 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오늘 키워드 하고요. 주요 섹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 맞습니다. 자, 화, 수, 목. 정말 큰 변동성을 매일매일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간단하게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또 외국인의 매도가 화요일에 악몽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9시 26분 현재 코스닥은 224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890억 그리고 기간은 63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외국인의 선물은 160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의 2300억은 빨리 V자 반등을 좀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이 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일매일 이런 매매를 하는지 저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것보다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예측보다도 대형의 영역이다라는 말 표현처럼 오늘은 어느 섹터에서 그럼 현재 매기를 돌고 있고 어느 섹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 섹터를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과 동시에 지금 현재 코스닥은 2,300억 매도로 사실상 전 섹터의 매도 물량이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중에서도 로봇 테마가 오늘 사실상 제일 많이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삼성의 지분 투자, 추가적인 지분 투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짚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가 이번에 21선 눌림목까지 와가지고 어제 관통형 캔들 그리고 오늘 점핑 양봉에 20%의 상승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주들이 지금 자극을 받고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얼마 전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황제 자리를 자, 얼마 전까지만 이제 이 며칠 전부터 SPG에게 넘겨주면서 자, 네가 내가 주도주니 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둘 다 들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도 주도주는 한 종목이라도 들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도주 매매를 할 때 대부분이 안 간 종목들, 따라가는 종목들을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떨어지더라도 주도주고 대장과 장군과 함께 떨어지는 게 차라리 안 억울하다라는 심정으로 주도주 매매를 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는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롱 포지션은 좀 부담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볼 수 있고 뒤따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상 22선 간통형 캔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자리는 휴림 로봇과 그리고 에브리봇, 에브리봇이 지금 정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날 관통형 캔들 그리고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오늘 5일선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은 괜찮다. 그럼 주도주 매매를 하실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그리고 뒤따라가는 지금 현재 정배열 종목 중에서는 우린 PTS까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설명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오늘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전체적인 시장의 샘플이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쪽 오른쪽에다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서 코스닥의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도 주식을 매매할 때 큰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키워드는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에 2차전지 관련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효성 TNC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효성 TNC 여러분들 ACTS를 좀 보시게 되면 60일선에서 지지캔들뿐만 아니라 눌림목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한 모습으로 5일선 위에서
살짝 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현물로 지금 540주가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효성 TNC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그룹 내 이 석유사업과 무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스판텍스 1위 기업으로 중국 및 인도 신규 시장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외형 성장에 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글로벌 스판텍스 수요의 60% 차지하고 있고, 자, 리오프닝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 있어가지고 스판텍스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는 뚜렷하게 늘어날 거라는 레포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가격 조정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는 실적 터라운드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자리에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21선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22선 만약에 뚫게 되면 이 롱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안착형의 양음양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또 크게 가져보자. 지금은 저가 매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바로 하단 자리입니다. 자, 바로 하단 자리, 39만 원 자리를 보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효성 TNC 네. 오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 3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